인기로. 네. 민감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2738님, 엠블랙, 이제는 개그돌 해도 되겠어요. 덕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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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는 개그돌로 진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라를 네. 통해서. 네. 개그동이로. 네. 자, 그러면 여기, 어, 굉장히 그, 엄청난 선물이죠? 와. MBC 구내 식당 식권. 와. 얼매를. 10장! 3만원! 3만원! 10개, 3만원! 3만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목이 쉬었어요. 진짜 하나였어요. 아, 네, 보니까. 흥분했어요, 지금. 좋습니다. 바로 저희가 또 이어서 말이죠. 해볼 배틀이 있습니다. 배틀 그 2탄. 노래 배틀! 야! 진짜 배틀이네요.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배틀이고요. 예. 네, 이거야말로 이제 또 불티는, 네. 그런 이제 경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세요. 이번 팀 우승팀이 가져갈 선물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말이죠. 이건 진짜 초 대박입니다. 이거. 오, 네. 오. 바로 꿈꾸라 7일 연속 선곡권. 네. 진짜 선물인데요.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송 PD께 노래 매일 틀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와. 오늘 진짜 여기서 와. 승리하시는 분이 와. 바로 그 명예의 예, 7일 선곡권을 따가시게 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우승팀의 타이틀곡을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와. 일주일 연속으로 매일 꿈꾸라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매니저분들 벌써 받으신 것처럼 정말 감사한 기회죠. 네네네. 네. 네. 기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네, 역시 천둥 씨 귀염둥이를 맡고 있네요. 네. 네. 개그둥이로 네. 막 바뀌고. 너무 귀여워요. 좋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심사는 꿈꾸라 가족분들이 말이죠. 문자로 직접 해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세 팀의 애창곡을 들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든 팀의 이름을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애기야, 50원이 추가 비용이 드는 샵 8000번. 네. 선배님 네. 짱입니다. 네, 저도 이러고 있기가 참 민망하네요. 후배들 앞에서. 자, 자, 그럼 애창곡 배틀. 시크릿부터 이번에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아, 네, 저는 휘트니 휴스턴 이모. I have nothing. 저는 본의 아니게 아까 리허설 할 때 잠깐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과거와 지은 양이죠? 네. 네. 저희 팀의 자랑. 자랑. 메인 보컬. 보물. 그렇습니다. 보물. 네. 자, 지은 양이 준비하시는 와우. 동안, 네. 각 멤버분들이 지금 그 가장 하고 싶은 거, 꿈,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씩만, 짧게. 네. 엠블랙. 네. 저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인 비 선배님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게. 멋있다. 네. 그 다음 우리 비스트. 저희는 일단, 당장의 목적은 일단 저희 비스트를 가장 많이 알리는 게 네. 저희 목적이고요. 네. 나아가서는 모든 가수분들이 그렇듯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게 저희 꿈입니다. 좋습니다. 네. 시크릿! 네, 저희는 특이하게 감성 아이돌이거든요. 네. 네, 저희 노래로 많은 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국민 아이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브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배틀! 지은 양! 시크릿 지은 양의 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
잘하셨냐? 어,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자, 바로 이어서 말이죠. 엠블랙이 나설 차례입니다. 네. 렛츠 고 지오. 지오 군이 들려줄 노래. 어, 애창곡이라고 하는데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티비 원더의 Only. 예.